전 평소 넷플릭스로 영화와 드라마만 본다고 생각해왔어요. 근데 이건 뭐야? 이 넷플릭스 것들아 듣거라. 더티 섹시 농염 코미디언 박나래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. 이제 제 차례입니다. 스탠드 코미디도 은퇴하고 하고 더럽게 질펀해질 건데 감당할 수 있겠어? 노피셔 노모자이 노파크입니다. 박나래 농염주의보 못 만나. 난 그래 넷플릭스는 같은 식구지. 주지은씨 회식 한번 해. 내가 는 코리아 5만 정도야. 190개국을 190금 농염 토크로 끈적하게 녹이겠습니다. See you on 넷플릭스. 헐, 이게 정말 내가 평소 알던 박나래 씨 맞아? 오케이, 오늘 벚꽃 놀자. 정복하지 못한 남자는 없어. 허가 아주 자유분방하다 짜자. 반의 메신 줄 알았죠. 물론 재치와 입담, 누구든 빙의 될 수 있는 놀라운 분장까지 매력 터지는 캐릭터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터질 줄은 몰랐어요. 전 언제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어떤 방송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해왔어요. 그런데 이번 박나래의 농염주의보는 충격적이다? 왜냐하면 방송에서 보여지던 평소 이미지는 연애하는 다소 멀고 일 중독자, 개그우먼으로서 진정한 프로, 신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왔었거든요. 이건 마치 제가 평소 차분하게 영화 리뷰를 하다가 조커로 빙의하던 예능 라미 느낌이랄까? Why so delicious? Look at me, please. Look at me! 나한테 쳐다보지 마. 날 보라는 놈들아! 평소 제 이미지랑 달라서 시청자들은 놀랐겠지만 이 또한 제 모습의 일부거든요. 사실 박나래 씨는 이거보다 더 세요. 방송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이니까요. 게다가 19금이 아니라 190금 리얼 토크라 상상이 잘 안 돼. 일단 인터뷰 영상 한번 볼까요? 굉장히 핫한 분이죠. 미녀 개그우먼 박나래 씨 모셨습니다. 미세먼지보다 더 치명적인 여자 미녀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. 본인이 본인 인터뷰한 거야? 오늘 의상도 굉장히 화려하세요. 옷이요? 힘을 줬어요. 특히 또 요 무늬. 그만하세요. 인터뷰하다가 예, 예. 터질 수도 있으니까. 네. 터져요? 뭐가 터져요? 터지는 거 좋아해요. 그럼 바지춤이 터지는 걸 좋아해요. 스탠드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공개를 하셨습니다. 또 넷플릭스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. 넷플릭스가 그릇이 커요. I love you 넷플릭스. 내가 너네 먹는다 그냥 한계예요. 아주 간사스러운 현울님이 꼭 냉수 먹고 속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. 예. 예. 어떤 걸 기대하고 왔을까요? 나를 보는 눈빛이 다 굶주렸더라. 그쪽만 이제 혼자 굶주렸겠죠. 말로 짝짓기를 했어. 남자나 똑친 남자나 똑친 얘기 다 같이 똑친 얘기 남자랑 한 얘기 어디서 했더라 막 그런 거 막 주워담고 시원하게 다 풀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썰도 풀고 옷도 풀고 지퍼도 풀고 아 이런 말 계속 해도 돼요? 진짜 미친 여자 같다니까. 아, 뭐가 미친? 넷플릭스가 이 정도 감당 못한다면 이거는 혼나야지. 보고 있어 넷플릭스? 사장 보고 있어? Thank you all. 어딨어? 넷플릭스 것들 다 어디 갔어? 니들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야? 어? 그래서 19금 단 거 아니었냐고. 철수만 있어도 해야 돼. 그러니까 스탠드업이에요. 보여줘. 어떤 모습을 제일 보여주고 싶으셨나요? 지랄을 하는구나, 지랄을. 예, 다양한 모습이 있으시고. 네. 메시지가 있을까요? 있지, 있지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. 아우, 맞습니다.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지. 쓰레기처럼 떡떡거리는 거. 아니, 도라인 것 같아. 시원하게 옷장 까기. 뭘까요? 다 탈의를 하고 싶어. 까긴 뭘까요, 까기를? 까줘, 내가? 진지하게. 진지하게.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만 걸어나가면 전 세계 남자들과 저게 내 꿈이지. 내 만족은 3년. 어? 아니, 진짜 은퇴하려나 봐. 야, 그래서 네가 그냥 전 세계로 못 나가는 거야. 필도 없이 나 끝까지 간다 이거야.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드립니다. 10월 16일 박나래 농염주의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여기 안에 우주가 있는데. 우주라. 인터뷰까지 보니까 진짜 은퇴를 각오한 것 같아. 그만큼 박나래 씨가 진솔한 연애 경험담을 농염하게 노필터 노빠꾸로 가겠다는 각오가 느껴졌어요. 이건 넷플릭스 외에는 감당할 수가 없겠는데? 이런 걸 TV에서 볼 순 없잖아. 19금 따위는 사실 저한테는 평범해요. 하지만 190금? 그것도 박나래 씨가 직접 들려주는 스탠드 코미디라. 어쩌면 남자인 입장에서 여자들만의 은밀하고 섹시한 얘기를 그것도 대세인 박나래 씨가 재치있고 코믹하게 또 리얼로 들려준다니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네요. 어차피 전 넷플릭스 결제했으니까 이걸 놓칠 순 없죠. 어디서도 볼 수 없다. 비방용 박나래가 온다.
필터 없이 진하고 더럽게 웃긴 방송 불가 190금 섹시 코미디 쇼 박나래 농염주의보 오직 넷플릭스에서 확인하세요.